오늘은 췌장염과 뼈의 근막을 풀어주는 마로줌대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로줌대는 야산부터 고산까지 자생해 있고 옛부터 귀한 약재로 현재까지 자주 쓰이는 중입니다. 특히 사학기와 질병 및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하여 사찰 주변에 가시면 이 나무를 흔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집안에 아픈 환자가 잘 없어진다 해서 무아환자나무라 부르며 부러진 뼈를 잘 붙이는 뜻으로 젖골목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줄기를 말려서 향기가 날 때까지 밤 유시나 술시 이후에 피우면 몸에 붙어있는 사학기와 부정탈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사학기를 쫓는 영험한 기운이 있어 몸 안에 악한 사기가 소멸되며 온갖 풍파와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해 칠선주나무라 부릅니다. 꽃이나 열매를 따서 푹 달여서 먹으면 몸에서 나는 심한 악취와 노인잡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안에 구취작용이 있어 가글로 입가 심하면 입안구취와 충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따뜻하며 특별히 밝혀진 독성물질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위신장 및 췌장에 작용합니다. 마로줌대 약리실험에서는 아스트라갈린 성분이 당뇨와 항염증, 피부노화 및 주름살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신경병리성 통증 실험에서는 진통효과가 감소가 되었고 토끼에게는 이담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에게는 강한 인뇨반응이 일어났으며 흰지의 소장과 방광에 대해 진정작용을 보였습니다. 마로줌대 독성 해독 반응에서는 농약의 일종인 딜드리네이의 DNA와 세포 손상을 억제시켰고 인체 간암 세포 증식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로줌대는 신장과 대장, 급성 췌장염증을 억제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원광대학교 마로줌대의 토복령 배합 추출물 처치는 급성 췌장염에서 췌장과 폐에서의 조직 손상과 활성 증가를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신 수준도 크게 억제되었고 급성 췌장염의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 혼합 추출물은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이나 제재로 이용할 수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췌장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로줌대 당뇨에 관한 실험에서는 혈당 감소와 콜레스테롤의 함량 감소에 효과를 보여서 당뇨와 대사질환 이상으로 오는 병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뇨성 신경병증의 알토스아논 후보물질로 만성당뇨합병증 예방 및 치료 재개발에 이용될 수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당뇨와 췌장염에는 마로줌대 열매와 토복령을 배합해 달여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가 있고 공복혈당 저하 및 누적된 피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로줌대는 각종 동통을 줄이는데 많이 사용하는 약재이고 관절염과 신경통을 완화시키는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뼈가 골절이 되었거나 관절이 심하게 아프면서 욱신거리는 사람은 이 나무를 달여 먹으면 통증과 염증이 완화가 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에는 부리와 껍질을 햇볕에 말려서 20-30g을 감춰놓고 달여서 마시면 통증이 멎게 됩니다. 그 밖에 생뿌리는 남성 고환염과 여성 생식기에서 병적으로 분비되는 흰점액의 백대화와 여성질염에 쓰입니다. 마로줌대는 꽃과 종자뿌리 잎회 각 부위별 약재로 사용합니다. 잎과 꽃은 봄과 여름 익은 열매나 종자는 9월부터 채취를 하시면 되고 뿌리는 겨울이나 사철 수시로 캐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잘게 썰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열매는 보통 말린 것을 기준으로 5에서 10g씩 달여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되고 가루로 빻아 물에 타 먹기도 합니다. 열매에는 사포닌과 유기산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지친 피로를 빨리 풀 수가 있고 두통과 빈혈 남성정력 보충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잎과 나물줄기를 달여서 그 물로 좌욕을 하거나 씻어주면 혈액순환과 육체 피로가 풀리고 피부질환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마로줌대는 따뜻한 중부이남에서 주로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약재지만 잘 찾아서 달여 드시면 건강에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로줌대는 특별한 독성 반응이 없어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성질이 따뜻해 몸에 열이 나는 분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매나 잎을 끓이지 않고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달여 드셔야 하고 임산부는 사용을 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